어떻게 지내셨어요, 그동안? 아, 저는 또 이제 정신없이 한, 몇 개월 동안 또 이제 앨범 준비하면서 그렇죠. 정말 바쁘게 좀 지냈던 것 같아요. 자, 첫 곡으로 들려주신 노래, 오늘 편곡부터 다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주셨는데,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. 네, 이 곡은 이제 박진영 선배님의 Fever라는 곡이고, 제가 이제 뭔가 이제 솔로 앨범을 활동을 하면서는 좀 이제 마마무 팀 활동할 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파워풀한 모습을 이제 많이 이제 못 보여드렸다 보니까 네. 오늘 또 유스케만을 위해서 좀 이렇게 신나는 무대를 또 준비를 이렇게 그러니까 해왔습니다. 저는 이거 박진영 씨 버전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? 왠지 모르게 딱 전주를 듣는데 어디선가 누군가가 갑자기 JYP로 나올까 봐 아, 조마조마했었어요. 네네네. 휘인 씨가 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우, 진짜. 박진영 씨, 또 지금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시겠지만, 억울하면 나오던가. 자, 알겠습니다. 자, 휘인 씨가 못본 사이에 새로운 둥지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그 둥지, 레이블의 대표가 라비 씨예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. 우리 라 대표 어때요? 아, 일단 저희가 랍사장이라고 그렇죠, 부르거든요. 랍사장. 네, 예. 랍사장님이 이제 굉장히 뭐랄까, 사람 배려도 많이 해주고 되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, 네. 뭔가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런 좀 친근한 느낌이 되게 그러니까 들더라고요. 사람한테 되게 잘하는구나. 네, 되게 잘해요. 예를 들면 근데 뭐일 같은 거를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?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런 것까지 신경 썼겠어? 하는 거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 폰트의 배치라던가 뭐 사진의 뭐 어떤 위치 뭐이 정도 크기 뭐이 정도 크기 막 이런 것까지도 다 세세하게 이제 정하고 같이 논의하고. 야, 되게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참견한다라는 생각이.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다행히도 그런 성향이 잘 맞아요.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, 내가 원하는 폰트와 내가 원하는 위치가 있는데. 그렇죠. 아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잘 맞는 성향이기도 하고 그런 걸로 고집은 안 피워요. 아, 그거 중요하죠. 에, 만약에 뭐 다수결이 이제 나왔는데 그치. 오빠 의견이 묻혔다.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이제 포기하는 그런 스타일? 아, 네네. 대표지만 딱 깔끔해. 뒤끝도 없고. 네네네. 맞아요. 아, 그렇구나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맞아요. 맞아요. 가끔가다, 아, 그래. 뭐 젊은 우리 또 직원들이 알아서 하셔야죠. 그러고서 집에 가가지고는 막 그런 거 있어. 휘인 글씨를 작게 써가지고 큰 글씨 만드는 거 있잖아. 휘인 휘인 해가지고 크게 네네네. 하고서 그걸 막 불태우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건 너무. 제가 그렇다는 뜻은 아, 아닙니다. 네네네. 아, 예, 저랑 다행이네요. 비슷하네요, 랍 대표랑. 네. 근데 이렇게 좀 둥지를 옮기게 된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? 아, 제가 이제 그전 회사에서 네네. 거의 연습생 기간까지 포함하면 10년이 넘는 그렇죠. 기간 동안 이제 한 자리에 있었는데 네, 그럴 수 있죠. 뭔가 좀 새로운 리프레시 되는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뭔가 좀 새로운 자극들도 많이 필요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, 제가 스스로. 그래서 네네. 그게 아마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.